더 이탈리안 클럽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이 더 이탈리안 클럽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지은 것처럼 또 유행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지금의 이 조리 기술과 식재료들을 반영해서 이제 트렌드를 이어가되 클래식함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레스토랑입니다. 한국적인 식문화, 식재료들을 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구나 이런 느낌의 셰프라는 좋은 방향으로 이끈 셰프다. 한국 식재료를 참 잘 사용했고 한국의 식문화를 조금이라도 발전시켰다 라는 셰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원물에 아마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좋은 재료가 아닌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든지 좋은 다른 것들을 가감한다 하더라도 이게 퀄리티가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오렌티나는 그 돼지 뼈 등심을 통으로 굽는 게 좀 유명한 지역이에요. 뼈를 살려서 이 제주도 돼지의 원물의 형태가 접시 위에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굽는 방식에 조금의 트위스트를 줘서 또 구우면서 나오는 그 맛있는 돼지의 등지방 등심이기 때문에 그 A급 지방의 풍미를 살릴 수 있는 소스를 돼지고기를 구운 팬에 나온 기름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주 식재료인 돼지를 활용한 요리입니다. 모든 이 요리를 해서 셰프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일을 하는 절대 시간이 적은 직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내가 노동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뭔가 작업,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재료를 잘 고르고 준비해서 식탁에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대접할 때까지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기쁘고 이것이 내 음식을 먹는 상대방을 고치시키는 것에서 온전한 나의 기쁨을 찾는 성향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타인을 좀 대접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내가 쭉 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베풀려는 마음을 계속 함양하는 게 셰프로서 되게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표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요리 학교가 아니라 농업, 기술, 유통 그 식문화 전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제주도나 제주도 옆에 우도 이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섬에서 나는 재료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산물들이 실제로 서울에 있을 때는 막 접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 있는 우도에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제주란 천연의 보고예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해산물들을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주도 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뭐 구조 쪽에서 나오는 당근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뭐 청귤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주 식품들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묘과 이런 다른 대륙 저희 지금 내륙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섬 특유의 식자재와 해산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한테 제주란 가장 흥미있는 보물창고 같은 느낌이죠. 뜻깊고 의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서울에서 같이 레스토랑 운영하는 팀이랑 같이 가서 직접 거기서 요리도 하면서 제주에서 요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도와주러 오고 제주도에 계신 셰프님들도 만나고 제주도에 식재료를 주시는 납품하시는 업자분들도 만나고 또 제주도민분들이 식사로 와주시면서 아 굉장히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존재하고 식성이라든지 간도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제주 식재료를 제주도 현장에 가서 직접 요리를 하면서 그걸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먹어보고 대화하고 판매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굉장히 제 지금 셰프로 있으면서 지금 제주 식재료를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힘들었죠. 근데 가장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그 영업 시간이라든지 뭐 소비 문화가 위축되는 걸 떠나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직원들, 그리고 저희 팀들이 더 활기차고 더 소비 문화가 촉진됐을 때 나오는 그런 바이브가 없었던 게 가장 크게 힘들었는데, 뭐, 그것도 적응되고, 이렇게 새 레스토랑과 새 컨셉으로 오픈을 하면서,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해서 힘내서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작년 대비 소비 성향도 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식재료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든지, 먹는다라는 행위가 지금 사람들한테 주는 게 밖에서 외식이라는 걸 상대적으로 덜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아지면서 외식 트렌드 문화, 뭐 식문화 발전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